여러분, 제가 태블릿 팩까지 했는데, 제가요, 이게 5분 이상이 안 돼가지고, 제가 4분 24초로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태블릿 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박스를 꺼내봤어요. 이 박스, 힌트에 꺼냈으면, 아, 그리고, 아, 그 전에 이거 이렇게 있었어. 이거, 컴퓨터 본체에다가 꽂고, 여기 태블릿에다 꽂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아닌 것 같네요. 이게 설명서가 안 나오네요. 네, 이게 설명서인데. 영어네. 네, 이게 시드가 있어요. 시드도 있는데, 이거는 아마 그림 그릴 때 그거로 쓰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이거 본체에 넣어야 되는데, 본체에 시드를 넣는 게? 있으려나? 일단은 타블렛 엄청 귀여운 거 먼저 꺼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잘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죠. 이거는 아마 그 본체랑 연결하는 것 같고 초점이 안 맞네. 잠시만요. 네, 이 구멍이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긴 있는데 뭔지 모르겠고요. 여기 와콤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여기 뒷면에는 뭐야 이거? 지우개 깔으네. 죄송합니다. 제가 깜지 같은 거 쓰느라 이게 와콤 이렇게 돼 있어요. 화질 너무 구려. 좀더 연한 민트색인데. 일단은 이렇게 테이프를 뜯어볼게요. 제가 지금 손에 땀이 많이 차가지고 뜯지 말까 고민 중인데 일단은 보여드리려면 일단 뜯어야겠죠? 근데 어떻게 뜯죠? 테이프 맞네. 허이. 테이프라기보단 그 붙는 거 있죠? 이렇게 붙는 거. 그거예요. 와, 됐다. 근데 이거 끝내기가 참, 진짜 내가 손이 지금 너무 땀이 많이 탔어요. 그리고 제가 엔딩 부분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엔딩을 할때 하는 부분을 잃어버려가지고, 색칠하는 부분을. 만지니까 엄청 살짝 남은 느낌도 나고. 이거 여기 나가는 이 태블릿 펜으로 이렇게 쓱쓱쓱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것도 시프트 그런 거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잘안 나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뭐 이렇게 따면 열면 여러분의 눈을 호강 호 여러분의 눈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또제 얼굴이 보였을 시에 스티커로 가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뜯죠, 근데? 안 뜯기는데? 어떻게 뜯어? 뜯는 분, 맛있는 분? 이거는 여기에 펜싱 3개 정도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왜 하얀색으로 보이니? 정신 차려! 내 폰! 여러분 진짜 민트색이에요. 진짜 이거 애플 민트는 아니고 민트색인데 연아. 근데 이거는 지금 하얀색도 보이고 민트색도 보이고 다 보이는 것 같네요. 엄청 그냥. 그래가지고 다음 이제 오늘 컴퓨터를 만약에 키면 손톱이 그거 뜯는 것만 같다. 그 키면 타블렛 써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지. 오늘 진짜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타블렛 후기는 마치겠고요. 네, 마치겠고요. 그럼 이때까지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진짜 재밌게 보시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꾸벅꾸벅 핸드폰이라도 꾸벅꾸벅 할게요. 죄송합니다. 안녕.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